You're my everything. 뭐 하세요? 자연산이신가요? 그럼 이제 바로 밥상이었죠. 세상을 덕하게 흔들 신을 찾아서 안녕 자기. 금찌리들 안녕. 제가 엄청난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1위를 점지한 그 순간에 그 방송이 올라간 그 당일날에 지상 거첩 1위를 펜타곤 했다고 합니다. 오마이갓. 이 나의 내 신내림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부른 것이야? 긴장이 되시는 상황 없으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미소년의 향기가 내 코를 찌르고 있어 지금. 기타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구지? 나와주세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멋을 부리고 왔어?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뭐야. 저 45살 할머니니까 오늘 반모해야 돼요. 말 편하게 하십시오. 네네. 여신님. 오빠 같은데? 뭐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어.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제가 또 신내림으로 유명하거든요. 혹시 신곡 홍보라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첫 솔로 앨범. 오! 네, 라벤더로 돌아온 한승윤입니다. 와우. 네. 기타 치죠. 네. 저한테 점지를 받으려면은 네.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매력 인증 자료를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매력이 있는지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억 조작 능력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낱낱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어. 기억 조작을 불러일으키는 동창 승윤이. 한번 고등학교 동창. 3년 내내 같은 반이지만 친하지 않았던 승윤이. 외모, 인성, 성적 다 가진 올라운드형 사기캐 승윤이. 나랑 같은 반인지도 모를 것 같았는데 졸업식 날 내 롤링페이퍼에 3년 내내 같은 반 하면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아쉬워. 라고 적어놔서 나 혼자 이불킥하고 망붕하게 만든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승윤이. 이런 거군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공학이지만 여학생 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왠지 이런 동창이 있었을 것만 같아. 이런 게 기억 조작이구나. 기억 조작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진하고 같이 보면 더 그 폭풍이 터지거든요. 저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진짜 저런 사람인데 과거에 있었을 것만 같은 거야. 와, 근데 똑같이 생겼네. 아니요. 몇 살이야 저때가? 저때가 아마 22? 어? 3? 근데 왜 교복을 입고 계시죠? 연기하셨나요? 기억 조작된 건가요? 네, 저도 조작된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네. 그 학창 시절 때 실제로 인기가 많았나요? 학창 시절 때요? 네.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없었어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기억이 조작된 거지. 진짜. 진짜. 네. 그럼 최근 셀카를 볼까 한번? 뭐야, 잘생겼다 이러고 있었어. 원래 장발을 선호하시나요? 엄청 길었구나. 근데 저는 사실 저런 거 잘 못 보겠어가지고. 장남자 스타일이세요? 오글거려서. 진짜요? 아니 근데 표정은 이쁜 표정이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머리 살짝 잡고 이렇게 꽃미소 짓고 있잖아 지금. 저게 다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근데 콧대가 이런 거 뭔 것 같아요? 자연산이신가요? 아니 싹 갈아 벗습니다. 하세요. 자연이죠. 그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네. 근데 살짝 일본 꽃미남 같아요. 살짝 일본 미남. 살짝 김희철 오빠 생각난다. 우리가 이제 인사팀에서 제보가 들어왔다. 기억 조작이 아니라 실화다 라고 하는데 승윤아 나를 기억해줘야지. 너한테 먹인 게 몇 갠데. 먹였다고? 빼빼로의 초콜릿에 17년 전? 좀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때 진짜 근데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엄청 반가웠겠어요. 네, 저한테 좀 많이 챙겨주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유경아 미안해. 솔직히 저런 친구 많았죠? 없어요. 많았을 것 같아. 지금 자기만 모르는 거야. 다음 질문. 아니 제가 어저께 이걸 보고 굉장히 일단 저랑 동갑인데 진짜요? 생일도 10일 차입니다. 생일 14일인가요? 네. 저 1월 4일이거든요. 정말요? 와우. 심심할 때 하는 거는 게임한다. 게임 뭐 좋아하세요? 배그랑 카트라이더 좋아합니다. 제가 또 베린이거든요. 배그 하세요? 네, 저 배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레벨 몇이세요? 일단 만렙이죠. 우와 신기하다. 지금 레벨 한
한 40이거든요? 근데 맨날 파밍하다가 죽어요. 아,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파밍하고 그리고 바위가 네? 있잖아요. 바위가 있으면은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다가 헤드샷마다 죽고 오른쪽으로 노래방은 확대가 되는데 바위 나고요. 뒤로 좀 나간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네. 그 총게임을 이번에 처음 하세요? 총게임은 처음이에요. 아스나라드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틴 크아 했었고 아 확실히 동감 맞네요. 아 맞죠? 네. 아 향수가 막 느껴지네. 네. 요즘 깻잎 논쟁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알죠. 이거 보면은 내 남친을 내 절친에게 소개하는 자리. 절친이 깻잎 장아찌를 집자. 내 남친이 깻잎 떼는 걸 잡아준다. 절친을 떼는 걸 잡아준다. 어, 같이 노나 먹는 걸. 뭐라고요? 남자친구분이 잡아줘서 또 떼서 노나 먹는 거지. 같이 밥에 싸가지고. 그럼 둘이 만나라고 해요. 좀 질투가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질투 조금 있고요. 어, 저는 아이돌 케어거든요. 안 그럴 것 같아. 네, 떼가지고 그냥 먹은 건데 그게 왜지? 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떼어주지 말고 저한테 이거 좀 떼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봅시다. 이거는 조금 고민된다. 내 남자친구와 나, 내 절친이 함께 간 캠핑. 내 남친이 군고구마 껍질을 까서 내 절친에게 줬다. 내 여자친구가 군고구마 껍질 까서 먹어볼래? 아, 아니 아니 아 진짜 과몰입을 잘하시네요. 아 여기 너 이렇게 덥지? 저도 이건 좀 짜증나죠. 나를 챙겨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안 되지? 자 세 번째요. 내 절친에게 남친을 소개하는 자리. 내 절친이 갈치구이를 먹기 위해 가시를 바르고 있는데 아등바등거리자 내 남친이 생선 가지를 슥슥 발라준다. 법상 귀엽고 나 안 돼. 제가 먼저 얘기할게. 이거는 깻잎 장아찌는 그냥 이렇게 잡아서 똑 떼면 끝나는 건데 가시를 바른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발라줘야 되고 구착구착구착구착 해서 준다? 이건 안 돼. 그쵸? 제 의견 동의하시죠? 저는 또 이거는 왜 이건 괜찮지? 이건 괜찮아요. 이렇게 바르면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여자친구? 아이 그럼 그럼 이제 바로 밥상이었죠. 기억 조작이 하나 더 있네요. 한밤대학교 밴드 동아리 승윤 선배. 한밤대학교 인문대 선배 승윤 선배. 다른 선배들이 대낮부터 먹자골목에서 껄라댈 때 맨날 아무도 없는 동아리 방에서 기타 치고 있는 승윤 선배. 내가 언제도 모르고 통기타 치면서 흥얼거리다가 내가 실수로 인기척이라도 내면 와 이거야 돼.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 내가 실수로 인기척이라도 내면 무심한 듯 따뜻하게. 여신이 있었네. 밥 먹었어? 얼굴에 치이고 목소리에 감기게 만드는 당신은 유재하 찰컹찰컹. 굉장히 현타가 오시는데요. 아 일단 커버곡 중에 1, 2 영상부터 일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 보면은 기억조작 될 것 같아. 처음에 할 때부터 뭐 지금 하면 되는 건가? 뭐 이거부터 설렌다고. 그러니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아련하게 말할 필요가 있냐고. 너 뭐 안 건드려 되지 지금? 원, 투, 쓰리, 포. 그리고 지금 이 포인트가 뭔 줄 알아? 옆에서 찍었다는 거야. 뭔지 알죠? 그냥 딱 옆모습에다가 아니 원, 투, 쓰리, 포 왜 이렇게 아련하게 했어요? 해명하세요. 원, 투, 쓰리, 포를 원, 투 잘 따라한다. 진짜 영락 없는 승윤 선배야. 댓글 볼까요? 커버곡 중에 제일 좋아요. 진짜 넘볼 수 없는 복학생 재질. 아, 복학생. 옆에서 계속 노래해주면 좋겠다.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원, 투, 쓰리, 포 하나요? 원, 또 하라니까 못하겠네. 포 원, 투, 쓰리, 포.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Wow. 난 이거 실제로 들었다. 원, 투, 쓰리, 포. 아, 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 노래요? 네. 뭐예요? 나이트 한 거.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불러주세요. 불러드릴까요? 네. 어, 근데 기타도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죠, 잠시만요. 그러면 음악 듣고 따는 건가? 우와, 신기하다, 따는구나. One, two, three. Give me one time love.
깊고 깊은 밤에 night time love 너를 찾아갈게 night time love 너를 찾아갈게 night time love 우와 우와 되게 좋아요 그 집에 가서 이거 영상 클립 저장할래 그러면은 이번 신곡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신곡은 모던 락이고요 약간 찌질한 노래입니다 혹시 본인의 이야기를 토론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락 밴드나 이런 곡들이 사실 많이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쵸. 그런 분위기를 좀 다시 살려보고 싶기도 하고 그 컨셉이 오늘처럼 뭔가 이렇게 살짝 머리에 힘주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요 오늘은 킹 어사비 씨 만난다 해서 살짝 좀 겁먹으셨죠? 네, 그 겁먹어가지고 제가 오늘 머리를 지지 않겠다 이런 건가?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착하고 순한 애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신인데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난 사랑 못할 거야 어느 그 누구와도 이제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왜? 5년 내내 짝사랑만 했거든요? 진짜 한 사람만요? 예상대로 굴러가는 게 하나도 없죠 배가 한번 하시죠 점지를 해보자면 노래를 통해서 또 기억 조작을 한 번 더 이렇게 할 것이다! 싱글을 처음에 내시는 거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회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만들거나 제작할 때 제가 그냥 전부 다 하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신명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 기억 조작 하시 저 원래 잘 썼거든요 자 어 너무 잘 쓰셨는데 와 아 고맙습니다 어 진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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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멘트가 있거든요 클로징 멘트가 뭐냐면요 잠시만요 세상을 덕하게 흔들어봐 삼신자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거 해야 돼 바이 자기 바이 자기 말해주세요 죄송한데 이거 제가 그 안철수님도 시켰고요 심상정 후보님도 시켰고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무조건 바이 자기